안녕하세요. 수순의 다육TV입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언박싱을 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짜잔,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두두. 자, 오늘 수수가 기분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땡땡이를 치고 다다님한테 급 나들이를 하자고 폰을 했죠. 그래서 급 농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실방을 하면서 두릉두릉 두릉두릉 하면서 그 길을 갔는데, 거기서 또 실방도 그 농장에서 그 농장이 어디냐 하면 대구 하원에 있는 그 명곡 쪽에 있는 덜꽃농원이라고, 거기에 다다님이랑 가서 재밌게 유튜브도 그 유튜브 실방도 하고 재밌게 놀다 왔답니다. 그러고 그냥 올 수가 없죠. 자, 오늘 다다님은 절대로 지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진짜 하나도 지르지 않고 오셨고, 수수는 아주 이쁜 아이들을 많이 품어서 왔답니다. 왜냐하면 화가 난다고, 아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냥 하고 싶은 거 그냥 지르고 왔답니다. 자,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 놓고 지금 다 덜어내고, 농장에서 가지고 온 아이들이라 포장은 따로 없답니다. 박스에 그냥 주숨주숨 넣어서 왔기 때문에 수수가 오늘은 장갑도 안 꼈답니다. 자, 이 아이, 야, 니 이름표 어디 갔노? 얘가 토스카넬리입니다. 이름표가 어디 빠져버리고 없대요. 아이고 어떡해요. 뱅글뱅글 도네요. 자, 토스카넬리 하나를 부모가 왔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손톱을 제대로 보여드. 아이고 이런 마사가 다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얘만 거기서 심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토스카넬리를 한 개 부모가 왔고요.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뭐를 품었냐 하면, 자, 수수는 몽블랑이 없답니다. 얘는 몽블랑 아주 기분 좋게 따글따글 묵힌 진짜 돌덩이. 이 아이는 그 농장에서 이미 분갈이를 해서 자리가 굳혀서기 때문에 가을까지 분갈이를 하지 않을 예정이고, 자, 아침에 동생이 언니야, 야가 이쁜데 집이 이래갖고 되겠나 하면서 영상을 찍어 보내서 제가 그 영상을 올렸죠. 자, 수수도 요런 집에 그냥 요대로 새빵살이로 둘 겁니다. 몽블랑 이쁘기만 합니다. 이렇게 둘 거고요. 그리고 수수는 창종류는 도자기 화분에 심지 않아요. 거기가 다 이렇게 풀분에 심는답니다. 이 아이가 뭐냐고요? 이 아이가 까르시아. 까르시아 보시면 검기도 살짝 있고, 그래서 이 아이를 부모가 왔답니다. 왜냐하면 수수에게 없는 까르시아입니다. 까르띠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까르시아는 없어서 이렇게 하나를 부모가 왔고, 여기 이 자리에서 얘가 지금 붙여져 가지고 자리를 굉장히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얘도 분갈이는 하지 않을 예정이랍니다. 이 아이를 하나 품었고요. 지금 얘가 빙글빙글 돕니다. 지금, 야, 그만 돌아라. 니 왜 자꾸 돌고 곡하노? 에헤, 가만히 있어. 띠치 떼치. 자, 요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이쁜 아이를 하나 품어가 왔죠. 에휴, 진짜 안 지른다 해놓고 자꾸 지르고 있답니다. 뚜둥, 얘가 레종입니다. 레종. 레종이고, 지금 완전 피멍 깨멍이 들어가지고, 요렇게 이쁜 아이. 이 아이도 농장 자체에서 분갈이를 해놓아서 여기 이 자리에서 붙여져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지 않고 여기다가 둘 예정입니다. 자, 사랑하는 내 동생 잘 봐라. 언니도 요런 새빵살이 하는 방에 요렇게 이쁜 아이를 새빵을 살게 할 것이다. 요렇게 이쁜 아이. 이쁜 아이를 요렇게 하나 품어서 왔고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죠. 또 있죠. 얘네들은 합식을 할 예정이고요. 어떤 아이들이냐고요? 두두. 얘가 소인제 금이랍니다. 소인제 금인데 굉장히 단단하고 이 자리에서 묶여져가지고 꼭 뭐라고 해야 될까? 철화가 엮인 것처럼 이렇게 단단하고 이 몸이 다 따로 놀지 않고 다 다닥다닥 커프가 있답니다. 요렇게 이쁜 아이, 요렇게 소인제금, 얘도 소인제금,
이렇게 두 개 아니죠. 두 개가 아니고 두수가 손이 요즘 옥상에서 거의 많이 놀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나게 많이 탔어요. 그리고 여기 또 있죠. 두둥. 이 아이도 소인제검. 아, 이쁘지 않나요? 앞전에 저기서 사과 온 거하고는 완전히 품질이 다른 진짜 단단한 아이, 너무 단단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소인제검을 잘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쁜 소인제검을 4개를 품어서 왔답니다. 자, 수수가 품은 아이는 요게 다고요. 적게 품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는 안 지른다고 했는데 또 질렀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야, 수수야, 너 그러면 안 돼. 지금 카메라를 한 방에 다 넣기 위해서 이렇게 들고, 지금 해가 더 깜깜해지기 전에 언박싱을 하려고 부랴부랴 올라와서 지금 해는 지고 없어요. 지금 밤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쁜 언박싱을 해봤답니다. 이쁘지 않나요? 와, 진짜 수수가 잘 데리고 온 아이는 요 아이 가르시아. 검기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검기? 이 아이를 품어서 왔고 오늘 실방도 너무너무 재미있었다는 수수만의 생각일까요? 굉장히 재미있었답니다. 와, 레종, 요렇게 이쁜 아이, 요런 피멍덩거 보셨나요? 요렇게 이런 아이를 하나 품고 오게 되었고, 오늘 영상은 언박싱은, 아, 수수만 행복한가요? 이 행복한 언박싱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리고 여기 풀분. 요 풀분도 20개를 가지고 왔어요. 요 정도 크기가 굉장히 썩이 좋은 것 같고 해서 요것도 같이 부모가 온 덜꽃 농원에서 같이 부모가 왔답니다. 요 정도 우와! 떨어졌다. 사고 쳤습니다. 뭐 괜찮아요. 사고도 칠 수도 있죠. 자, 요렇게 풀분도 같이 품어서 왔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